안녕하세요. 오늘 오픈 포럼 사회를 맡은 뉴욕 중앙일보 사회부장 신동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픈 포럼에서는 뉴욕 한인회에 대한 담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뉴욕 한인회는 1960년 창립됐고요. 지금 올해로 57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초기에 창립됐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때 1960년대 뉴욕의 한인 사회가 태동할 시기죠. 그 시기에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그리고 조직력이 필요했었고 그런 이유로 뉴욕 한인회가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57년이 지금 지나오는 지금 현 시점에서 뉴욕 한인회의 그런 존재의 이유와 그리고 또 앞으로 가야 할 어떠한 그러한 방향을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여기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분들부터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끝에서부터 네, 먼저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34대 뉴욕 한인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y name is Eric Lee. I'm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전 안녕하세요. 저 이에릭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34대 한인회 이사장입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그 뉴욕 한인회에 대해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자유롭고 그리고 그 우리 그 한인들에게 좀 어떠한 뭐 약속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뉴욕 한인회 운영 방침에 대해서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듣고 싶은 거는요. 지금 그 아까 제가 그 서문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57년이 이제 운영되고 있으면서 과연 뉴욕 한인회가 지금 필요한가? 자, 초창기에는 한인사회가 태동하는 시기여서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력이 필요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사실 어떤 그런 뉴욕 한인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거는 봉사단체의 기능이 워낙 강화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뉴욕 한인회의 지금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김 회장님께서 한번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뉴욕 한인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60년, 57년 전에 독립가들에 의해서 설립된 독립단체, 그리고 봉사단체, 침묵단체 성격을 가진 단체였습니다. 뉴욕 일원의 최초의 봉사단체인 셈이었죠. 그리고 50여 년 동안 우리 동포사회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며 구심점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 5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많은 봉사단체들이 한인사회에 생겼고 나름대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트가 아무리 잘 운영이 된다고 페더럴 연방정부를 무시할 수 없듯이 그동안 지난 57년 동안 뉴욕 한인회가 주류사회나 또 본국정부를 우리 한인 사회를 대표해서 쌓아왔던 그 대표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뉴욕 한인회가 다음 5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세대교체를 이루어서 특히 저희들이 박물관 같은 사업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 교육도 정체성을 심어주고 또 박물관을 통해서 한인회관 정상화를 해나가면서 자금, 세관의 수익을 극대화시켜 우리 동포사회에 실질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 나간다면 저희들이 뉴욕 한인회를 중심으로 우리 한인들이 더욱더 큰 날개를 펼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그 뉴욕 한인회의 이제 그 대표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는 앞으로 각 그 산하 단체들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지원까지도 그 활동 방향으로 지금 잡으셨는데요. 근데 지금 한인회가 이제 뭐 필요 유스풀니스가 있나 없나 지금 말한다면 저 생각에서는 지금이 진짜 한인회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연히 1세들도 이제 다 이유가 있었고 하지만은 저는 지금 1.5세 우리
옆에 있는 수석님도 1.5세고 그 두 분 이제 앞으로 이제 2세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political climate가 이제 Asian도 지금 immigration 문제도 많고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것을 누가 이제 목소리로 voice로 된다는 게 저 생각에서는 우리 뉴욕에서 우리 뉴욕 한인회가 그 role을 하는 것으로 제가 믿고 그리고 또 보세요 United Airlines 딱 그 동양 사람이 잡혀서 grabbed and taken out from the airplane. 그게 왜냐? 솔직하게 한인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뽑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2017 이제 이 political climate에서 이렇게 보면은 진짜 우리 한인 사람들 위해서 불법자나 이민 사람들이나 1.5세나 2세 위에서는 우리 진짜 한인회가 그 롤을 이제 앞으로 이제 umbrella organization으로 했으면은 그 생각으로 지금 우리 한인회가 앞으로 가는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은 이제 어떤 이런 정치적인 위상, 한인 사회의 정치력을 민간 차원의 정치력을 신장해서 네, 우리의 권익을 향상하고 우리의 인권을 찾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뉴욕 한인회가 이제 그렇게 가려면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고 그리고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그 어떻게 운영 좀 더 발전된 운영 방식이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그 대표성을 좀 훼손하는 어떠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죠. 뉴욕 한인회 그 역사에서. 그래서 그 가장 그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보면은 회장 자리를 놓고 어떠한 그런 다툼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그 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어떠한 이런 그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 선출 방식 현재 지금 우리가 한인들이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고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그런 전문적인 봉사단체들처럼 완전한 사무총장제로 전환을 하자라는 어떤 그런 제안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뉴욕 한인회가 사무총장제로 전환 가능성과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전환돼서는 어떤 식으로 그거를 계속 유지를 시켜 나갈지에 대한 한번 그 생각을 좀 듣겠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뉴욕 한인회는 일반 봉사단체와는 다른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가진 단체입니다. 봉사단체고 친목단체이면서도 또 어떠한 로컬 가브먼트, 왜냐하면 이 한인들의 정치적 또 이런 권익신장 또 본국과의 어떠한 유대관계라든지 이랬을 때 우리 한인회가 나서야 되기 때문에 로컬 가브먼트 형식을 띈 정치적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 봉사 단체 외교 봉사 단체라고 할까요? 그런 조금 미묘하고 독특한 형태를 가진 성격을 가진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봉사 단체의 레귤레이션처럼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을 했을 때 이 우리 한인회가 갖는 이 전체 50만 이 트라이스테이트 에어리아의 이 대표성을 갖는 데에 지도자를 뽑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십니다. 저도 이번에 회칙을 개정할 때 이 직접 선거에 대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간접 선거에 대한 진단을 먼저 히어링을 많이 들어봤는데 히어링을 통해서 결정은 뉴욕 한인 회장은 50만을 대표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사들에 의해서 뽑는 것보다는 직접 선거로 지도자를 동포들이 뽑는 것을 원한다는 분들의 의견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테크니컬하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회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된 그 선거 관련 네.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항상 모든 회장 선거에서는 잡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런 잡음이 저희 커뮤니티 안에서 멈추질 않고 또 주류 사회에 나가서 서로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가 한인 회장을 왜 계속 직선제로 해야 되냐 또 간선제로 해야 되냐 이런
물음들을 항상 저희 스스로에게 해왔고요.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담론과 또 굉장히 많은 회의, 저희 한인회 내부에서 회의, 또 회칙위원회에서 회의, 또 여러 단체장님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저희가 결국 내린 결론은 50만 한인들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개 봉사단체나 일개 직능단체처럼 이사들 뭐 10명, 20명으로서 구성된 이사회에서 회장을 뽑는 것은 저희 대표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그런 선거 과정을 항상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회칙 개정을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모든 회칙을 다 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칙을 일단 처음으로는 영어로 먼저 만들었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법정 다툼이 있었을 때 두 개의 버전, 다른 번역 버전을 가지고 판사 앞에 갖고 가게 돼갖고 황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으로 만들고 다시 그걸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회장, 한인회장이 선출되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쓰는 그런 회책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지금 저희 34대 한인회에서 마련된 새로운 회칙에 의해서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우리 회칙 개정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부정 사태를 만들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회장이 다음 선거의 선관위를 회장이 임명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같은 그 선관위의 부정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는 회장이 선관위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선관위를 임명하도록 그렇게 회칙을 개정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이사회도 회장의 영향력이 다 미치는 어떤 그런 구조 아닙니까? 아니죠. 이번에는 이제 저희 이사들이 전에는 70명의 이사를 회장이 임명을 했었습니다. 뭐 이사라기보다는 후원회 형식으로 지금까지 이사들이 이사 순수하게 이사들이 해야 될 그런 어딧이라든지 그런 면보다는 후원을 하는 쪽에 그런 쪽에 무게를 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로 개정된 회칙에서는 한인 회기 때문에 이 한인 단체들 비영리 단체 또 영리 단체 이렇게 단체들이 이사회로 들어와서 우리 한인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권한을 많이 강화시켰고 또 회장한테 몰려 있었던 그러한 권한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단체장들이나 이런 봉사단체 관계자들이 그렇죠. 이사로 참여를 네. 하는 겁니까? 전체 17명의 이사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에 6개가 non-profit organization 단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6개는 profit 영리단체 그리고 회장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5명의 이사만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탁금 문제 지금까지 공탁금이 10만 불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 한인 회장은 재력 있지 않는 사람은 감히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지금까지의 형국이었는데 이제 그렇다면은 능력 있는 분들도 나와서 자유롭게 한인 사회로 해서 봉사를 하게 하려면은 이 공탁금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공탁금을 2인일 때는 5만 불, 3인 이상의 후보가 났을 때는 3만 불씩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회칙을 개정해서 많은 분들이 회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장 후보로 참여할 수 있게끔 문을 오픈했습니다. 그 선거를 하는데 돈 몇만 불씩 그렇게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제가 선관위원장을 해봐서 아는데 일단은 선거 후보들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광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배너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끔 하영화 회장님, 한창현 회장님, 이세목 회장님 때 너무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법이 바뀌어서 선관위원회에서 이 후보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선관위가 포스터라든지 또 이 선관위원들 페이 그리고 광고 홍보 이런 것을 그 공탁금으로 페이를 합니다.
지불을 하기 때문에 그 선거 전반의 전반적인 그 비용을 환산을 해서 그것을 후보자들에게 폐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사장님 뭐 아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34대에서 해치 그 바이러스를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해치를 확실하게 진짜 우리 뉴욕에서 그 단체들 그 롤도 진짜 확실한 해치를 만들려면 우리 회장님이 그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있는 파워들을 포기했어요. 그게 참 그게 없었다면 요번에 해측을 만들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발전도 못하고 그래서 요번 34대 해측에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이사들도 이제 그 오그니제이션에서 이제 대표로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election committee 그것도 이제 그 프레지던트가 이제 못 만든다는 걸 한다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35대 이제 35th 이제 그 한인회가 되면은 진짜 확실할 겁니다. 뭐 우리 34대가 확실하지는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제 it's gonna be perfect. Hopefully it will be perfect. Okay.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김 회장님께서 그 추진하시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관을 이민사 박물관으로 지금 만드시는 그런 사업을 진행 중이신데요. 뭐 지금 그 이민사 박물관의 그 추진하신 배경하고 그 취지 그리고 현재 운영 지금 현대 그런 지금 뭐 공사 단계인가요? 네, 이제 하드웨어는 다 어느 정도 끝났고 이제 소프트웨어 인사이드 아이템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모아서 시대별로 정리해서 디스플레이하는가 이제 그 일이 남았습니다. 그 이민사 박물관을 추진하시게 된 이유는? 네, 제가요 한참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싱가포르 산토자라는 곳을 갔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곳은 무엇이냐면은 싱가포르 이민 역사 박물관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광을 전 세계에서 오는지 제가 깜짝 놀랐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싱가포르이 1817년인가 16년에 그 영국 사람들이 와서 그 항만을 닦을 때 레이버가 싼 차이니스, 홀란드, 인디언, 파키스탄 이 사람들을 이민을 받아들여서 그 싱가포르 그 항만을 닦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이민을 와서 저희들하고 비슷하죠. 거기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싱가포르인들이 됐는데요. 그 역사를 너무나도 자세히 잘 이렇게 박물관에 전시를 한 것을 제가 보고 왜 이렇게 우리도 똑같은 이런 역사를 가졌는데 왜 미국에는 이런 이민사 박물관이 없는가? 이게 교육 차원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사장이었고 이제 회장은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조심스럽게 미국에 돌아와서 하면은 모두들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아이 뭐 그거 뭐 쉽지 않죠.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어떻게 기회가 돼서 제가 이제 뉴욕 한인 회장에 출마하게 됐을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때는 무조건 이 우리 한인 회관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회장을 출마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결정을 내려서 뉴욕 한인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뉴욕의 미국에서 최초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역사 박물관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회장에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제가 지금 생각되는 문제점은 이민사 박물관을 지금 김 회장님 임기 동안에 만들어 놨는데 다 차기 집행부가 들어왔을 때 김 회장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전혀 달리하신 분이 회장이 돼가지고 이거를 다 없애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회칙에 이민사 박물관은 뭐 손 못 댄다 이런 규정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연속성 그리고 차기 집행부에 대해서 그게 계속 유지가 될 건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네. 지금 현재 우리 이민사 박물관 이름을 목화라고 졌습니다. Museum of Korean American Heritage. 이 목화 박물관은
누구 한 사람, 이 뭐 제34대 김민선 회장이 만들어 놓은 이런 어떠한 과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전체 720만 해외 동포라고 하죠. 720만 명의 동포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개정된 회칙에 있어서 이 모든 결정과 예산 편성 또 집행 어딧 또 만약에 다음 회장님께서 이 박물관에 비록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은 집행부의 수장인 회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 결정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목화는 독립재산제로 따로 코퍼레이션이 설립이 돼 있고 한인회와는 별개의 단체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물관 목화와 한인회 간의 계약서를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잘 준비된 그런 서로의 상관관계 또 어떤 역학관계를 잘 구분해 놓는다면은 별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한인회관을 박물관이 그 공간을 임대를 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그럼 임대료는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아, 그럼요. 이제 임대료도 지불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이 박물관은 그냥 박물관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무형의 자산을 보이는 유형의 자산으로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뉴욕 한인회가 말씀하신 대로 너무 하는 일이 없다. 역할이 부족하다. 그렇다면은 역할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 한인회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박물관 건립은 우리 한인 사회에 굉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박물관을 통해서 우리 한인회는 한국 가버먼트로부터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미국에 있는 로컬 또 스테이트 시리로부터 저희들이 펀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 박물관 공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공간을 아주 멋있게 꾸며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인회 공간을 지금 커뮤니티 센터나 열린 공간처럼 렌트를 하는 단체들 얼마 전에도 옥타가 또 그런 세미나를 했고 또 주변에 FIT 또 SBA 그 학생들이 패션쇼 또 젊은 아티스트들이 전시회장으로 지금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인회도 이 박물관 공간을 우리들이 꾸며놨기 때문에 그 업그레이드된 공간에서 렌트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한인회도 결국은 수익이 창출이 되니까 윈윈 시츄에이션이죠. 아, 그러니까 그 회관에서 어떤 단체나 타 단체의 어떤 그런 행사 이런 거를 임대를 해서 렌트를 받으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임대 수익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그 세입 그런 그 커머셜 말고 그런 렌트를 그 공간 한인 회관 공간을 6층 네. 그 건물을 이제 임대해서 거기서 이제 네. 수익을 또 창출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제 회관 얘기가 나왔는데요. 회관이 그 뉴욕 한인회의 자산이죠. 그런데 또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 항상 문제 덩어리로 지금 계속 그렇게 지적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뉴욕 한인회관이라는 게. 그 뉴욕 한인회관은 그 제가 알기로는 한 1930년도, 1920년도 그때의 피아노 공장으로 설립이 된 그 건물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 1층에 하고 3층 이런 공간이 전부 다 그 피아노 공장의 그런 전시 공간이었던 것으로 그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 2차 대전이 지나고 나서 전쟁 이후에 뉴욕시의 어떤 인구가 증가하면서 건물을 그 아파트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주 형태로 시정부에서 허가를 합니다. 그때 생겨난 법들이 로프트법이고 이런 렌트 스테빌레이션 뭐 렌트 컨트롤 이런 많은 그런 법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어떤 분들은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오래전부터 사셨던 분들은 지금 뭐 그 첼시 맨하탄 첼시 그 시세 비싼 그 동네에서 렌트 뭐 가장 싸게 내시는 분이 아직도 500불 내고 계신 분이 있다고요. 네. 그 사람 공짜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근데 그 그동안 그래서 많은 그 회장님들이
대표장이 되겠다는 그 공약 자체를 항상 해왔던 게 한인회 정상화였습니다. 뉴욕 한인회를 정상화해서 만들겠다. 그리고 회장이 되시면 곧바로 착수하는 일이 세입자한테 어떠한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 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위한 작업들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사실 법대로 사시는 거잖아요. 그게 대사장님 지금 그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분들은 옛날에 법 적용을 받아서 계속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건물주인 뉴욕 한인 회장이 바뀔 때마다 자기들 보고 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악덕 세입자가 아니라 건물주인 뉴욕 한인회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악덕 건물주였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세입자들 보고 나가라고 할 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법의 근거를 찾아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렌트 스테빌라이징도 그렇고 페이퍼웍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1년에 최소한 몇 프로는 올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그 어떠한 그런 법적인 절차가 계속 잘 지켜지고 페이퍼웍이 이루어졌다면 그래도 500불보다는 더 받을 수 있고 그래도 지금 어떠한 그 렌트 수익이 지금보다는 좀 더 그 나아졌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 회관의 정상화라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 지금 회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입자들의 어떤 그런 리스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굉장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재정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송도 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 우리 한인회관이 적자 투성이었다 뭐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한 가지는 그렇게 힘들게 옛날 역대 회장님들께서 운영을 뭐 적자도 됐었고 또 론까지도 해가지고 끌고 오셨는데 그 덕분에 우리 한인 사회에 유일한 5천만 불이 넘는 재산 가치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잘 못하신 부분도 있고 또 소홀하게 하신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건 우리 한인회가 회장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서 어느 정도 건물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쯤 되면 또 새로운 회장이 나오고 또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요인도 있고 또 하나 요인은 많은 회장님들께서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관리는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34대에서는 각 층에 먼저 그 CEO가 다 다르고 또 CEO가 없는 층도 있고 제가 들어갔을 때 1층 지금 세탁소가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TCO, 가 CEO였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변호사와 엔지니어를 하여해서 이제 몇 달 전에 완벽한 CEO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변호사님께서 3층 이제 그 두 테넌트들이 2000년도부터 7년 동안 단 1불도 내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3층이 그 IMD 지역이라서 거주를 할 수 없는 존잉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10여 년 전에 잘 모르고 아파트로 렌트를 준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랜파더스로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2년 이상 그 CEO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은 거주권 그 자격이 뉴욕시 법에 생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10년 동안 그 IMD에서 살고 있었던 분들을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내보내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한층 한층 이렇게 IMD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을 저희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legalization 지금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층은 IMD로서 공장 밖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1년여 변호사님과 엔지니어가 노력한 끝에 코트에서 작년에
resident,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구역으로 코트 오더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그 CEO를 IMD에서 지금 rent stabilized지만 resident CEO로 지금 바꾸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이제 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도 됐고 또 그 노하우가 생겨서 그 같은 팀이 요 5층의 CEO가 바뀌자마자 3층 을 또 저희들이 차근차근 시작해서 또 그것도 레지던셜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레지던셜 법에 의해서 그 우리가 가지고 많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는 층 그 테넌트들의 그 리스를 합법화 시켜서 매년 3%든 4%든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렌트를 받고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회관을 지금까지는 사무국 직원인지 회관 직원인지 분류가 되지 않고 그냥 직원 2명, 3명, 4명 이래서 월급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회관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던 것도 하나의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관에 들어가자마자 사무국과 회관을 분리를 해서 사무국 직원 둘, 회관 직원 둘 해서 회관의 총장과 간사를 둬서 전문적으로 그분들은 회관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했고 또 그 회관에 제가 작년에 저희들이 2년 동안 그 전 민승기 씨가 세금을 횡령을 했기 때문에 저희 건물이 경매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힘을 합해 주셔서 6주 만에 52만 불 성금을 모아 주셔서 저희들이 회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회관에서 렌트가 들어오면 매달 2만 불씩 자동적으로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적립이 돼서 6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텍스 부동산세를 꼬박꼬박 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회관 전담 직원을 지금 한마디로 두 명 이렇게 두셨다는 얘기인데 그분들의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인사권은 그것은 저희가 제가 회장이었을 때 제가 임명을 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그 인사권을 가진 분은 그러니까 회장입니까? 사무국이니까 회장과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전에 없었던 회관위원회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들이 2년에 한 번씩 바뀌어서 이 회관에 대한 이런 지식이 자꾸 없으니까 연속성이 없게 일을 하기 때문에 사무국 회관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회관위원회를 만들어서 회관위원장의 임기를 6년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좀 변호사면서 회관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좀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런 위원들도 지금 6명이 구성돼 있고 회장 그 위원장님이 지금 그 회관 직원들과 함께 이 회관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회관 어떤 그런 관리라든지 매니지먼트 전체적인 그런 거는 회관 관리 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회관 관리 위원회가 그 전담 직원들을 관리하고 그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용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해고도 할 수 있고. 회관위원장이. 회관위원장이 그러면 네. 해고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한 봉급은 급여는 한인회 수익에서 나오는 거고. 회관. 회관에서 네. 그 수익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이렇게 그 한마디로 아까 그 법적인 어떤 건물의 CEO를 받으셨다 했다는데 그거 이제 뭐 달리 좀 쉽게 말하면 결국 합법적으로 네. 주거 어떤 아파트로서의 그런 세입자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렌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됐다라는 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오케이.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가고 있는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관위원회도 이사회 안에 두었습니다. 이사회 안에서? 그래서 이 이사들이 회관위원회에 그러한 어떤 임명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아무리 법을 많이 만들어도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갈 수 있지만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락킹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 회관에서 나오는 그 한 달
평균 그 수입이라고 그럴까요? 렌트 수입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협약이. 한 달에 43,000불입니다. 수입이. 그게 그 한 달. 1층 커머셜 그 공간하고 해서 한 달에 한 4만 불 정도? 43,000불.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그제 직원들 급여 나가고 모기지 나가고 모기지 나가고 또 에스크로로 택스. 지금 34대에서 그러니까 그 전 전 회장님들도 당연히 똑같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34대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35대에서를 이렇게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밸런스가 흑자입니다. It's positive. 자, 적자라면은 우리가 뭐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이게 뭐 변호사들도 뭐 당연히 뭐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은 뭐 이런 일은 봉사하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근데 다 뭐나 일을 확실하게 만들려면은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34대 한인회가 할 수 있는 게 요번에는 이제 그 건물이나 아니면 또 그 오피스 어카운트는 다 positive. 그러니까 흑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이제 35세에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positive account으로 하게 된다면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이제 앞으로 2년을 또 이제 이거를 계속 법정에서 이제 litigation 하게 된다면은 우리도 한인에도 똑같이 돈 쓰는 것도 있지만은 그 똑같은 그 10년 동안 15년 동안 그 테넌트를 사는 사람들도 좀 편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뭐 편하게 살았다고 해도 그 사람들도 조금 take advantage 한 거죠. 근데 leverage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똑같이 비용을 써야지 돼요. 이제 그러니까 그 금연으로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35대 우리 김민선 회장님도 이제 그 목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 99년 네네. 이런 장기 리스 뭐 이런 또 세금 포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우리 한인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일어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우리 재산인 회관을 모두 다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요.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재산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회칙에서 이 회관에서 수익이 났을 때 어디를 통해서 이제 뭐 우리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CPA, outside CPA가 어디를 한 후에 그 회장 거기에 수익이 난다. 모든 expense를 제하고 수익이 났을 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pure net income의 50%는 반드시 회관을 위해서 예비비로 저축을 하고 나머지 50%는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단체, 우량 단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이번에 회칙을 개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이 한인 회관을 잘 운영을 하면 직접적으로 우리 단체에 나한테 이익이 온다. 이런 것을 느끼셨을 때 그런 우리 한인 사회 동포들이나 단체들이 한인 회관 운영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참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 말씀해 주셨고요. 그 뉴욕 한인회에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치적 신장을 통한 한인들의 권익 강화 그리고 회관 관리 보다 전문적이고 그리고 연속성 그리고 좀 더 투명한 어떤 그런 운영을 지금 그 약속을 하셨는데요. 모든 게 의지겠죠. 이 모든 그 계획과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약속들이 이루어지려면 결실을 맺으려면 무엇보다 그 집행부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굳은 의지가 필요할 겁니다. 오늘 여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